안녕하세요. 시카고 김변입니다. 오늘은 취업 영주권에 있어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주권을 고려해서 이제 그 스폰서분을 주변에 뭐 지인이 됐든 어떤 관련이 있든 알아보셨는데 그 스폰서분이 그러면 당신 내가 스폰서 해주려면 뭘 해줘야 되느냐? 그게 첫 번째 질문이시잖아요. 그럴 때 결국은 뭐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체인 것은 분명할 테니까 이제 문제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정 능력이 있는 스폰서인 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제 그게 메인 이슈가 되는데요. 이게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 좀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. 기본적으로 원칙은 뭐냐면 취업 이민을 할 경우에 그 일자리가 위치한 지역과 또그 포지션의 성격이나 그 포지션 네임에 따라서 그 지역, 그 지역의 이 포지션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그 절차상 노동부에서 적정한 임금을 결정받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, 이를테면 뭐 쿡카운티의 회계사다. 그러면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5만 불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경영학이나 회계학 전공한 사람을 처음으로 시카고 지역에 있는 쿡카운티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한다고 하면은 5만 불 정도를 줘야 되는 거고 연봉을. 그러면 이제 영주권 스폰서는 무슨 부담이 있는 거냐면 5만 불에 줄 연봉을 첫 번째 미리 이미 주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H1B라든지 뭐 OPT라든지 이런 어떤 합법적인 노동 허가로 이미 주고 있다면은 영주권 재정 능력을 추가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줄 돈을 이미 주고 있으니까요.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이민국의 논리는 이겁니다. 외국인을 영구히 그 고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국인을 제치고 외국인을 그 직원으로 뽑기 위해서는 너네 스폰서가 재정 능력이 줘야 되는 1년치 연봉을 미리 약간 확보하고 있어라. 이를테면은 그 순이득이 1년 순이득 또는 순자산 이런 여력이 경제적인 여력이 1년 이상 이 사람한테 줘야 될 연봉만큼 있으면은 너네가 재정 능력이 있는 걸 보겠다. 그게 이민국의 로직입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주권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영주권 스폰서분한테 우리가 보통 뭘 확인하냐면 이제 가장 최근 연도 세금 보고 서류를 비즈니스 세금 보고를 보죠.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 세금 보고가 아니라 주인의 가게나 회사의 회사 세금 보고죠.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2021년 8월이라고 하면은 지금 2020년도 세금 보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예를 들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비즈니스가 슬로우 했겠죠, 아무래도. 그리고 뭐 많은 경우에 순익을 못 냈거나 그랬을 테니까. 그러면 영주권 스폰서 할수 없느냐? 그렇지가 않습니다. 뭐냐면 영주권 절차상 영주권에 필요한 1단계를 약 1년여 걸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민 청원서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에 그 스폰서의 재정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필요한 시점은 우리가 영주권 절차를 취업 이민 절차를 시작한 다음에 약 1년 뒤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오케이 지금 스폰서분이 올해 지금 현재 앞으로 한 이제 남아 있는 회계 연도 끝낼 때 세금 보고상 예를 들면 회계사를 뽑는 것이면 5만 불 이상을 연말에 2022년 세금 보고에 순익을 보고하거나 이제 또는 이제 순자산이 보고하면 되는데 그두 번째가 사실 또좀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어떤 경우는 이제 영주권 스폰서를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 이득을 남겨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당신 스폰서 하는데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없었는데 스폰서 하는 것 때문에 순익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거 비용을
그 영주권 신청한 외국인 신청자가 부담해라 해서 이렇게 비용을 나눠내서 몇천 불씩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.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기도 하지만 이론적으로도 영주권 재정 능력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하나는 이득, 하나는 자산. 그러니까 만약 사업체가 막 원래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뭐 10만 불 이상씩 순익을 내는 회사면 뭐 문제가 없죠. 그냥 그걸 잘 보고 한걸 내면 능력이 있다고 볼 거니까. 근데 만약 능력이 좀 별로 숫자가 좋지 않다고 하면은 두 번째 좋은 방법이 이제 우리말로 순유동 자산, 영어로는 net current asset이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현금화가 금방 될수 있는 그 회사 가게의 자산이 이 사람한테 줘야 될 연봉보다 많으면 세금 보고 서류상 그 금액을 충족하면 재정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.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에 인벤토리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러니까 이제 책 받을 돈이 많은 거라든지 아니면 은행 뱅크 어카운트 밸런스가 꽤 넉넉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뭐한 네, 10만 불 이상 평균 밸런스를 유지하는 사업체라고 하면은 그 주인 입장에서는 영주권 스폰서 한다고 해도 전혀 뭐 순익을 낼 필요가 없고요. 그냥 영주권 그 케이스는 그 자산을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. 아무 부담 없이. 따라서 영주권을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스폰서분하고 조금 뭐 친분이 있거나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미리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하면은 재정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할수 있을지를 이제 처음 단계에서부터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부분을 꼭 미리 챙기셔가지고 영주권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도 비교적 좋을 때니까 영주권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영주권 스폰서 취업이민의 그 스폰서의 재정 능력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